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금리 연속 인상은 14년여 만에 처음인데요. 대출자들의 속이 탈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한은은 오늘 오전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연 1%까지 올렸는데요. 이번에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 한은은 지난 11월 회의에 이어 이번 1월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이 같은 연속 인상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은은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등 누적된 금융 불균형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경제의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또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큰 점 등을 고려해서 연속 금리 인상으로 가계 대출 부담이 크게 늘 것 같은데요. 실부담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영끌족, 빚투족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미 상환 능력이 한계치에 달한 이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때마다 차주당 연간 대출 이자가 16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금리 인상으로 차주당 대출 이자가 반년 새 50만 원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이 기간 차주당 총 이자 부담 규모도 289만 원에서 337만 원으로 늘었고요. 가계 전체 이자 부담 규모 역시 67조 원까지 크게 확대됐습니다. 실제 이미 가계대출 금리가 고점을 찍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1년 새 1%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최근 3.5%에서 4.7%까지 치솟았는데 시장 예상대로 올해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금리가 연중 6%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